지금 내가 할 이야기는 작년 2021년 2월 5일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 한 미술학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그때가 이제 정시 특강이 끝나는 지점이어서 애들도 없고 학원도 되게 조용했었단 말이지. 평소처럼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교실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데. 비명? 이 소리가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원장쌤이 깜짝 놀래가지고 교실로 막 뛰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원장님이 교실 문을 열자마자 완전 놀라서 주저앉아 버리셨어. 교실에 애들 7명이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막 누구는 웃고 있고 누구는 울고 있고 어떤 애는 좀 이상하게 뛰어다니고. 아, 이상한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건국대 합격자 발표가 이틀 빨리 조기 발표가 났던 거야. 맞아. 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던 7명들이 모두 다 건대에 합격을 한 거야. 근데 진짜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그 7명 학생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하나씩 있었거든. 공통점? 그건 바로 그건 네, 영상 문제인데요. 문제는 아웃포커스 효과를 활용하여 제공된 사물로 주제어를 표현하시오. 그래서 주제어는 만날 생각의 수줍음. 심도가 얕아 촬영 대상 이외의 대상이 초점이 맞지 않고 흐려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플라스틱 용기와 글로벌 심 이렇게 나왔죠. 조건을 보면 사용지는 가로 방향이었고, 제공된 사물만 표현하시오. 중복 사용은 가능하지만 훼손하여 표현하지 마시오. 글로벌 심의 색깔은 자유롭게 표현하고 물상을 활용한 반영은 가능하다. 사물 표면에 있는 글자와 기호는 표현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합격자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잘한 점 어떤 게 있어요? 똑같은 곡선이라고 해도 나올 수 있는 표정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글루건만이 가지는 그 특유의 단단함이라든지 약간의 그 굵기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곡률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딱그 정도 선에서만 연출을 해주는 모형새들이 교수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관찰력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웃포커싱 기법이라는 게잘 활용됐다고 보여지려면 초공경이 맨 앞에 있는 사물이 날아가서 그려지면은 여기만 초점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 사실 여기를 날리는 게 제일 핵심인데, 그런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잘 해서 진짜 한번 보시면 이제 뭐 그림들 합격작이라고 보여드리면은 이거 진짜 사람 뭐 학생이 직접 그린 거 맞냐 얘기를 하실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 기법을 잘 활용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일단 좀잘된것 같고.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문제입니다. 제시된 세 개의 도형 ABC를 모두 활용하여 평면적으로 배치하고 표현하시오. 평면적으로 배치하라는 거 하는 게 이제 2년 연속 나오죠. 주제는 리듬이다. 리듬을 표현하라. 제시된 이미지는 도형 세 개, 정사각형, 이제 4분의 1의 원, 아니면 5만큼 짜리 모양까지 ABC. 자, 여기 설명이 써 있는데,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 조건은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조합하시오. 1번, 2번, 크기와 색을 자유롭게 활용하되 가로 세로 비율은 유지하시오. 3번, 제시된 도형의 개수는 제한 없음. 4번, 제공된 도구는 그리지 마시오. 자, 문제 어땠던 것 같아요? 문제. 기초 디자인에서 많이 이제 다뤄보는 어떤 조형적인 제시어이기도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컬러의 배합에 있어서 얼마나 절제하면서 강조를 잘 하느냐가 어려웠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좀 평면에 대한 개념을 더 이해를 잘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더 쉽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기본 도형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도형적인 패턴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겠다. 근데 그거 주제는 리듬이다. 아까 이제 용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만한 조형과 좀 날카로운 조형들 있잖아요. 그 날카로운 조형들을 참 강조 요소로 잘 활용을 한것 같아요. 주어진 형태들을 조합해서 쓸수 있는 새롭고 재미있는 모양들이 곳곳에서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재밌는 것 같고요. 형태들끼리 모아서 봤을 때 가장 상반되게 달라 보일 수 있는 형태들끼리는 자기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들 좀 모아놓고, 좀 비슷한 느낌이 반복되는 듯한 것들은 좀 바깥쪽 위주로 배치를 해주고, 그래서 좀 시선의 강약을 잘 조율을 해주고, 반복을 기본적으로 많이 표현을 해서 주제어라는 리듬을 표현하게 됐을 텐데, 다르게 반복될 수 있는 느낌들은 좀 강조점에 모아주고, 좀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는 점들은 좀 바깥으로 빼주는 이런 조율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선을 어떻게 썼는가, 선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사실 리듬을 표현을 하려면 동세 표현, 반복적인 표현, 점진적인 표현,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선이 없다 보니까 구성이 사실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어렵죠. 근데 이 친구가 선을 쓴 거를 보면 면과 면의 경계를 떨어뜨려서 선을 넣어준다든지, 점을 연속해서 선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만 딱 보면 되게 무난한 구성인데 이런 선을 만들어내는 이제 요소들이 처음에 문제 받고 이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색상 변화나 배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시각적인 감각이 좀 뛰어난 친구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선에 대한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점의 반복으로 선을 형상하는 거는 되게 이제 리듬이라는 주제랑 맞춰서 생각해봤을 때 되게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지지만 제시된 조건이 특별하게 활용되는 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조형적인 재미도 챙겨줄 수 있으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1번 조건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활용이었던 것 같아요. 산업 디자인 문제인데요. 문제를 먼저 보면 제시된 이미지 1의 입체 사종 사용해서 제시된 이미지 2에 설치할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화면 위에 연출하여 표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을 보면 제시된 이미지 1의 입체로 조형물을 디자인할 때 여기 사용된 입체들은 모두 한 개 이상 사용해라. 그 다음에 제시된 입체의 크기와 비례는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고 재질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입체 2의 소실점은 활용지 위에 자유롭게 위치시켜 표현할 수 있다. 소실점에 대한 설명도 써있죠. 눈으로 보았을 때 평행한 두 선이 멀리 가서 한 점에서 만나는 점. 이미지 2의 그림은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배경으로 표현하시오. 전체 화면의 색상 표현은 청색 계열로 하시오. 제시된 이미지 1과 이미지 2 이외의 요소는 표현하지 마시오.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수험생 각자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청색 계열의 범주가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파란색이나 보라색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과연 초록색을 청색으로 봐야 되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난색의 느낌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해서 그런 색깔만 안 썼으면 사실 초록색의 유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이 조형물을 디자인하시고만 써있는 게 아니고 설치라는 단어가 이제 써있는 상태에서 이런 소실점이라는 것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소실점을 뭐 단순하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는 지평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 지평선의 높낮이 같은 걸 자유롭게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내려다보는 지면인지 아니면 좀 더 정면에서 바라보는 지면인지 이런 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조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절된 모습에 그 지면에 딱 어울리는 시점으로 그리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합격작을 한번 볼까요? 이 학생이 참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네 가지의 도형을 줬잖아요. 주조관계를 되게 재밌게 잘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 원뿔과 구를 좀 희소성 있게 사용하면서 당연히 여기에 먼저 눈이 갈 수 있게끔 재밌는 장치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놓은 것 같고 소실점에 대한 제일 먼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이 부분을 기준으로 시점이 바뀌잖아요. 하이뷰에서 로우뷰 이런 장치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져요. 재밌는 학생이다. 평행선이 좀 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좀 주로 써야지 그런 소실점에 대한 전달이나 시점에 대한 이해 같은 걸 보여주기에 되게 유리했을 것 같아요. 육면체를 전체 조형 요소에 가장 적극적인 사용을 하면서 조언에 대한 전달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점도 좋았던 것 같고 다른 합격작들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산디과라는 특성을 봤을 때 불합격의 1순위로 선정한 그림들은 이 주평선 위로 올라갔지만 이런 시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눈높이 위로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식의 그림이 된 건 아무리 멋있어도 뽑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육면체를 많이 쓴 그림과 그리드의 전달이 좀 모호해지는 구를 좀 많이 쓴 그림들에 대한 어떤 차이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구조물에 구를 많이 쓴 그림들은 아마 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국민대 수업을 좀 병행했던 친구가 있어서 조금 중요하게 제가 입체 조형을 그릴 때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이 일단은 구조적으로 튼튼해 보여야 된다. 다만 그게 또 무게중심이 너무 지나치게 안정적이라서 지루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바닥에서 일정 부분에 또 공간을 또 좀 띄워진 부분들이 있어서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시험장에서 연습했던 걸 바탕으로 열심히 좀 잘 그림을 그리고 온 것 같고 많이 쓰는 거, 적게 쓰는 거 구분해 써야 된다. 네 개 줬다고 네 개를 그냥 골고루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조형물 만들 때 이렇게 결합되는 끼워지고 받쳐지고 하는 결합된 형태들을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쓰라고는 했는데 정작 메인인 곳에 쓰여진 형태들은 단순히 쌓여있는 구조적으로 서로 결합되지 않은 형태들로 그려진 거에 조금 아쉽긴 하나 뭐 핵심적인 기둥들은 다 또 튼튼하게 결합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약간 본드칠 없이도 고정될 그렇죠. 것 같은 그런 구조가 아무래도 좀 더
구조적이고 그렇죠. 더 튼튼하게 보일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의상 디자인과 문제입니다. 제공된 이미지와 사물의 특성과 관계를 고려하여 움직임을 주제로 화면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조각상 이미지, 비너스 조각상이 나왔고 원단 두 종류, 오핀이 또 실물로 제공이 됐습니다. 세로로 그리라는 조건. 조각상은 반드시 무채색으로 그려라. 그리고 원단 두 종류는 파랑과 노란 계열의 색상으로만 그려라. 그다음에 원단 두 종은 감기, 묶기, 두르기 등의 연출 기법을 활용해서 그려라. 나머지는 없죠. 건대는 오히려 조건을 이렇게 많이 거는 게 학생들한테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알려주는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게 감기, 묶기, 두르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걸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별력이 나뉘실 텐데 이제 오히려 학생들한테도 쉬운 환경을 만들었다고 봐요. 인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첨들의 구조가 정말 이 인체와 어울리게끔 디자인이 되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게 아마 의상 디자인과에서 정말 딱 맞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비너스였을까요? 미의 여신이라서. 완벽한 비례라서? 비봉기가 다 돼 있는 애들을 뽑겠다. 그냥. 합격자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움직임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천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적인 곡선들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중요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배치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의상 디자인과라는 그런 학과적 특성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그런 상반신에 어울릴 수 있는 사용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옷에서 이런 거 뭐라고 하는데 탱크탑? 네, 탱크탑을 이렇게 형상화한 느낌이라든지 스카프를 형상화한 이런 모습들 같은 것들을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워서 만들어진 그런 연출이 아니라 딱 상황에 맞게, 조형에 맞게, 요소에 맞게 사용된 그런 어필이 됐을 것 같고요. 저는 파랑과 노랑으로 색을 제안해냈잖아요. 어떤 주조관계가 상당히 좀 재밌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느낌의 이런 스카프의 형상 이런 모습들도 마치 미스코리아의 그 띠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여성의 동상과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어떤 디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소재 보면은 살짝 반투명이에요. 그 반투명에 대한 이미지들도 또 되게 적합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소재를 충실히 해석해냈다. 네, 이런 면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천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제 주름이 있고 하나는 주름이 없거든요. 주름이 있는 천은 길게 늘어나지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지금 천들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좀 보면은 좀 더 선적으로 길게 사용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모양이나 구조에서는 주름이 있는 천들로 사용해 준 것도 그대로 소재를 관찰하고 역할에 맞게 사용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마지막 리빙 디자인과 문제는 사물과 사람의 손의 특성과 관계를 고려하여 과정과 결과를 주제로 연출하고 표현하시오. 사물은 조립용 박스를 줬다. 조건 중에 나머지는 없고 한 쌍의 양손은 반드시 1회 이상 표현하시오. 그리고 손은 무채색으로만 그려라. 박스의 색상은 블루와 핑크로만 표현하라.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훼손하거나 글씨나 그림 같은 건 표현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렇게 바코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걸 돌려놓는 의도는 아니다. 라는 조건으로 주어진 것 같죠. 일단 난이도는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일단 손 자체가 그리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 또 상자랑 어울리게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높은 난이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건대에서는 처음 손이 나와서 당황했을 수 있다. 하지만 뭐 손이 없었던 친구는 없었을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자기 손을 보고 관찰해서 조금 대신 양손을 꼭 그려야 되니까 이제 반대쪽 손은 또 안 보고 그리는 정도의 또 드로잉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지 않았나. 합격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과 상자의 그런 자연스러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을 것 같고 주제가 과정과 결과고 소재가 조립용 상자다 보니까 정말로 손이 상자를 조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상자를 조립할 때 사실 이런 데에 손이 있는 것들이 조립이랑은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단 말이죠. 정말 조립하는 데 중요한 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립할 것 같은 포즈로서 주제부에서 딱 설정해 놓은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너무나도 명쾌하게 주제부 안에서 시작, 중간, 끝이라는 좀 간결한 메시지를 좀 잘 담아내고 있었던 것 같고 양손이 필요할 때와 양손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 대한 활용도 되게 적절하게 잘 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예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정교한 손기술
보여주는 게 유리해서 사실 뭐 소매를 얼마나 또 정교하게 잘하느냐가 손기술, 손 근육의 발달을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데 물감으로 그리는 능력도 보여줬으니까 그냥 연필로 소매로 해서 이제 뭐 이런 뭐 문제를 풀어냈다.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구성력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탁월한 능력이 보이는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굉장히 성적도 낮은 친구였죠? 지원한 학생 중에 제일 낮은 편이었는데 소멸하는 건 아마 대부분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시간은 이거는 물리적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밀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확실히 소묘가 정말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 점점 상위권 학교에서 특히 더. 여기까지. 네. 네. 어때? 보면 7명 학생들 다 너무 개성 있잖아. 근데 이 개성 있는 학생들 모두 다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어. 뭔지 궁금하지? 혹시 다 같이? 맞아. 전부 다 같이 미술학원 학생들이었던 거야. 대박.